안녕하세요. 마산 만민교회 김태희 성도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희귀 난치성으로 지금 척수공동증이라고 신경이 차츰차츰 굳어가면서 목사님의 그 선수인의 기도를 받고 아주 짧은 시간인데 치료를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1년 정도 좀 됐는가 조금 아프더니 이게 전신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 아팠습니다. 뭐 허리, 목 아니면 지금 아주 어깨까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팠는데 아픈 부위가 어깨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거는 압박 붕대도 할 수가 없고 뭐 기부스라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잠잘 때 정말 고통스러워 때려놓는 울기도 했어요. 병원 가는 병원마다 여기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지켜보자.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부산으로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또 똑같은 말씀. 그래서 또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도 손을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 만민교회 37주년 행사가 있어서 이승 성사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선수권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주시고 믿고까지 오셨어요. 이게 되지 않는 건데 원래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순식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겠죠. 앞으로 더 뜨겁게 하셔야겠죠. 이제 변치 말고 마사마님께 일꾼이 되셔야겠죠. 설거지도 괜찮았고 제가 그 다음날 너무 기뻐서 목욕탕 갔어요. 제 손을 때를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너무 괜찮아요.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